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해리포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즈카반의 죄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처음 또 오랜만에 3권 시작하니까 재밌죠. 뭐 기대감이 엄청 상승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단어 또 복습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면 좋을 표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라는 표현이에요. 좀뭐 길긴 했지만, 자, 그 한밤중에 그러면 In the dead of night. 네, in the dead of night 하면은 다 잠든 한밤중에 이런 말입니다. 받침대로 떠받치다 이런 표현 prop, P-R-O-P 있었죠. P-R-O-P, P-R-O-P, prop. 자, 어디에 떠받치다 하면은 against. 그래서 prop something against 뭐뭐뭐 하면은 그 against 뒤에 나오는 그 단어 거기에 떠받치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콧대, 콧마루, 콧잔등, 그래서 코 여기를 말하는 거죠. The bridge of the nose. 네, a bridge of the nose. bridge입니다, bridge. 자, 그 다음 이제 깨닫고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어디 있네? 이렇게 아는 거. 그거를 find oneself 어디 어디라고 했었죠. 그래서 find oneself 어디 어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find 동사가 찾다가 아니라 내가 뭐야,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일 때도 find. 이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까 되게 어렵네? 이럴 때도 find it difficult.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find oneself 어디 어디, 그다음에 find something difficult, find something easy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렇다. 이런 문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탄압받은, 짓밟힌, 혹사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The downtrodden. trodden 가지고 제가 단어 했었어요. 원래 형태 동사가 tread, 발을 디디다, 밟다. tread, trod, trodden 이렇게 변형을 하는 동사고, 그 trodden 거기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downtrodden,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꽉 짚밟는 거. 그래서 탄압받은, 짓밟힌, 아니면 뭐 아주 혹사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wntrodden.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마법을 쓰지 못하게 막 해리를 어떻게 이제 하면 이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문맥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다음 뒤에 이어서 보죠. 누가 눈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의 눈치가 조금 착한데 눈치가 조금 부족한 론입니다. 그런데 이 론이 엄청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Harry, who happened to be in the room at the time. 하필이면 그때 happen to라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하진 않은 건데 때마침 그 전화가 왔을 때 이모부가 받았고 또 때마침 해리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happen to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who happened to be in the room at the time. 그때 때마침 방에 있었던 해리는 froze. as 어떻게 하자마자 he heard Ron's voice answer. 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네. Hello, hello, can you hear me? I want to talk to Harry Potter. 머글들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전화가. 론은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잘 되는 건가 싶어서 엄청 큰 소리로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요. 너무 재밌죠? 여보세요? 뭐 이런 거죠. Ron was yelling so loudly, 자, so 되시죠? So loudly that, 그래서 Uncle Vernon jumped. 이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부가 뭐야? 이러고서는 held the receiver a foot away. 그래서 이 수화기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렸죠. 귀가 순간 너무 이제 귀가 따갑도록 크게 들리니까요. From his ear, 그렇죠? 귀에서 이렇게 떼고서는 staring at it with an expression of, 자, staring, 노려봅니다. with 어떤 얼굴로, expression 어떤 표정이냐면 of mingled, 뭐가 섞인, 섞인 표정, fury 분노와 alarm 깜짝 놀란, 뭐야, 뭐 해리? 일단 시끄러우니까 alarm 놀랐고, 해리 그 우리 집에 그 해리포터 걔, fury, 네, 이것이 섞인 표정으로. Who's this? He roared in the direction of the mouthpiece. Mouthpiece는 이제 소화기, 네, 전화하는 쪽 거기로 이제 Who's this? Who are you? 네, 너 누구야? Ron Weasley 대답을 합니다. Ron Weasley, Ron bellowed back. 저쪽에서 크게 얘기하니까 안 들리나 싶어서 같이 고함을 칩니다. 자, 여기 roar 보이시죠? 이게 고함 치는 거고, bellow도 아주 큰 소리로 고함 치는 거예요. yell 같은 거요.
그러니까는 bellow, yell, roar 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작가는 앞에서 roar 썼으니까 또 반복하지 않고 다른 뜻의 같은 뜻의 비슷한 단어 bellow를 쓴 겁니다. 다시 자기도 이쪽에서 하니까 자기도 같이 맞받아서 소리를 크게 치는 거 bag을 쓴 거죠. bellowed bag. 안 들리나 싶었겠죠. 이거 안 써봤잖아요, 전화기를. As though he and Uncle Vernon were speaking from opposite ends of a football field. 여러분들 축구장에서 얼른 와 이렇게 하면 안 들리죠. 누구야? 얼른 와 이래야 되죠. 보통 축구장 그죠? I'm a friend of Harry's from school. 아우 여기에 딱 해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Uncle Vernon's small eyes 눈이 작은데 swiveled around to Harry 뭐? 학교 친구? 이렇게 된 거죠 Who was rooted to the spot? 해리는 이미 얼음이에요 얼음 Rooted to the spot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Swivel around to Harry Who was rooted to the spot? 그러니까 swivel이 뭐 같아요? around가 뒤에 여러분들 부사가 Swivel around 누구를 향해서 swivel around 했다. 부사는 앞에 동사하고 의미가 맞아야지 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서 뭐 알아맞혀 보세요 해서 골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Swivel하고 의미가 맞아야 돼요. 그럼 around니까 around는 보통 이렇게 빙 두르는 동작이란 말이죠. 그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wivel은 무슨 뜻이겠어요? 획 돌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눈을 확 돌리는 거죠. 해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해리는 얼음, 네, 나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is no Harry Potter here, he roared. 그런 애 없어. Now holding the receiver at arm's length, 그래서 하기를 이렇게 팔 길이로. As though frightened, it might explode. 그래서 귀에다 대지도 않고 이렇게 들고 여기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통 전화는 귀에다 받는 건데 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I don't know what school you're talking about. 네가 무슨 학교 말하는지도 난 모르겠고. Never contact me again. 다시 전화하지 마. Don't you come near my family. 우리 집 가족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 네, 우리 다들 예상은 하셨죠? 이제 영어로 확인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 활자가 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부 다 대문자로 해서 느낌표 느낌표 하니까 어때요? 엄청 소리 지르는 그 느낌이 확 오죠. 네, 활자 찍을 때도 이런 느낌 충분히 살리는 겁니다. 그런 학교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전화 한 번만 더 해봐 너. 이제 이러는 거죠. And he threw the receiver back. 자, threw back이니까 다시 제자리에 놓는데 얌전히 놓는 게 아니라 쾅 onto the telephone as if 마치 dropping a poisonous spider. 독거미 내려놓듯이 팍, 우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 독거미다 이렇게 안 내려놓죠. 우 뭐야 이렇게 뭐 거의 집어 던지듯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미 본다면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듯이 놓은 거죠. The fight that had followed, that fight that had followed. 그 따라온, 뒤따라온 그 fight니까 어떤 그 엄청나게 해리에게 퍼부은 그 화냄이죠. 그것이 had been one of the worst ever. 이제까지 한것 중에 정말 거의 최고라고, 가히 최고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How dare you give this number to people like, 응? 사람들, 응?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People like you. 네. So people like 한 다음에 people like you. 아니, 너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다니 말이야. 네. 아주 거의 노이로제 수준인데 전화번호를 알고 친구 전화하니까 엄청 화가 나죠. Uncle Vernon had roared, spraying Harry with spit. Oh, spraying 이제 칙칙칙 뿌리는 건데 with spit. 침이 막다 튀기도록 How dare you give this number to people like you? 네, 그 침이 엄청 튀었대요. 론, 그래도 론이 눈치 없이 소리를 좀 지르긴 했지만 금방 아차했어요. Obviously realized. 왜냐면 he'd gotten Harry into trouble. 자, 어떤 걸 깨달았냐면 realized that he'd gotten 그 론이 해리를 into trouble, 엄청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Because he hadn't called again. 다시 전화가 안 왔거든요. 론이 안 거예요.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맞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화를 괜히 했어. 이렇게 된 거죠. Harry's other best friend from Hogwarts, Hermione Granger, hadn't been in touch. 자, be in touch죠? 네, either. 할머니도 전화 안 합니다. Harry suspected that 이제 해리는
서로를 아니까 헤르마니가 해리를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니 had warned Hermione not to call. 야 전화하지 마. 지금 내가 헵 한번 해가지고 난리 났어. 너도 너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Which was pity. 그 불쌍한 건 해리만 지금 불쌍해요. Because Hermione, the cleverest witch in Harry's ear. Harry's ear. 그 해리의 학년에서 가장 똑똑한 Hermione는 had muggle parents. 제일 똑똑한데 우리가 1권, 2권 읽으면서 작가가 이렇게 저렇게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캐릭터든 책에 나오는 캐릭터든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 사람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의 모습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100가지, 150가지의 모습이 있을 텐데, 헤르마니가 어때요? 우리에겐 또 그거 말고도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요건들이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헤르마니는 정말 학년 탑인데, 그 학년의 탑인데, 뭐예요? 그 할머니의 약점이라고 하자면 부모님이 다 머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호그와트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Knew perfectly well. 아주 잘 알죠. How to use a telephone. 그쵸? 이제 전화를 쓰는 걸 알아요. 그리고 would probably have had enough sense. 그리고 충분히 그럴 그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Not to say that she went to Hogwarts. 그쵸? 머글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기가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걸. 나는 호그와트 다녀요. 이런 말을 할수 없다는 걸.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해리가 보기에는 또안 됐다 싶은 거죠. So Harry had no word from any of his wizarding friends for 5 long weeks. 저런 5주 동안이나 아무 소식 없이 단절이 된 채로 지내야 됐었습니다. And this summer was turning out to be almost as bad as the last one. As bad as니까 last one. 지난번 방학만큼이나 아주 안 좋은 여름방학. 네, 그렇게 되었다. Turn out이라는 거는 turn out은 이런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아, 그래. 이번 여름방학도 정말 최악이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고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거. Turn out. 그리고 turn out to be 뭐뭐뭐 이런 식의 묵구문으로 굉장히 잘 쓰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역시 여름방학은 안 좋은 그 기억으로 막 채워집니다. There was just one very small improvement. 하나 조금 나아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 좀 나은 게 있었다. 이거를 명사에 뭘 썼냐면 improvement로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말해 봅시다 하면은 there was one very small improvement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명사 there was, there is 구문을 생각보다 이 회화 구문에서 쓰기가 되게 힘듭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기가 조금 힘든 구문이에요. 좀 나아진 것이 있었다. There's one thing, 뭐, the better.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런 better, 이런 글자가 더 떠올라요. 그래서 improvement라는 단어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보면 좋을 단어입니다. 하나 조금 나아진 게 있었다. 개선된 게 있었다. There was just one very small improvement. After swearing. 자, 맹세합니다. 모를요. 맹세하고 나서 나아진 게 있대요. He wouldn't use her to send, wouldn't use her. Her 누굴까요? 뒤에 봐야 돼요. To send letters to any of his friends. 제가 친구들한테 편지 보내는 용도로는 정말 안 쓸게요. 라고 맹세를 하고, Harry had been allowed to let his owl Hedwig out at night. 네. 정말 맹세, 맹세, 맹세를 하고, Hedwig. 네. 해리의 그 올빼미죠. Hedwig를 been allowed to let. 아우를 어떻게 out at night 밤에만 좀 바깥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좀 허락해 달라. 내가 편지 보내는 용도로는 절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를 약속을 하고 내보낼 수 있었대요. 그거 하나는 좋아졌죠. 네. 절대 그걸 못 쓰게 했잖아요. 이모가 어떤 용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Uncle Vernon had given in. 자, given in. 항복하는 거죠. Because of the racket. Racket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네, 막 소음. Hedwig. 네, 소음은 소음인데 헤드위그가 내는 소음. If 만약에 she was locked in her cage all the time. 계속 새장에 가둬놨을 때그 생기는 소음을 그래 밤에 우리 자야 되니까 좋아. 너 편지 보내는 거 하지 마. 그렇게만 하면 그래 밤에만 좀 나가게 해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나아졌습니다. Harry finished writing about Wendelin the Weird.
그래서 괴상한 웬들린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끝냈는데 and pause to listen again. 자, pause to listen again. 다시 누가 깼나 안 깼나 들으려고 이렇게 다시 멈췄습니다. The silence in the dark house. 네, 조용한 고요함. 네, 그것이 was broken only. 자, was broken이라는 건이 고요가 깨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어를 silence로 잡고 수동태로 쓴 거예요. 고요함은 뭐에 의해서만 깨어졌다. Only by the distant, 저 멀리서 들리는 grunting snores. 코를 고는데 grunting은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를 grunt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들리가 코 고는 소리를 돼지 그 꿀꿀거리는 소리에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들리진 않고 저 멀찍이서 들리는 그 소리. Of his enormous cousin. 두들리를 enormous라고 표현했습니다. Enormous cousin, 두들리. It must be very late. 분명히 아주 늦은 게 틀림없었다. Harry thought. His eyes were itching with tiredness. 자, 눈이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우리 졸리면 눈비비잖아요. 네, 피곤해서 눈이 이제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Perhaps he'd finish this essay tomorrow night. 자, 그래서 이 에세이를 이제 웬들린 더 위어드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쓰고 에세이 전체 마무리는 내일 꼭 끝내야 되겠다.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He replaced the top of the ink bottle. Top of the ink bottle. Replace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죠. 이거를 찍어서 이 글씨를 썼으니까 뚜껑을 열어서 계속 두었을 텐데 뚜껑을 닫고 그리고 자 여기 계속 그 세미콜론으로 이어집니다. Pulled an old pillowcase from under his bed. 필로케이스는 베갯잇이에요. 그래서 from under his bed. 침대 밑에서 베갯잇을 꺼내서 Put the flashlight, a history of magic, his essay, quill, and ink inside it. 여러분들 베갯잇 아시죠? 베갯잇 안에 뭐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뭐 담으면 자루처럼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물건을 다 담은 거예요. 네. 하물며 flashlight도. 네, flashlight. 그 다음에 책도 담고, 에세이도 담고, 뭐다 담았어요. And hid은 이제 hide의 과거 동사죠. Hid a lot. Lot은 이 물건들, 꾸러미. Under a loose floorboard. Floorboard는 이제 마룻바닥인데,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밟으면, 뭐예요? 그 마룻판이 이렇게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Under a loose floorboard, under his bed. 그 침대 밑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갯잇을 자루처럼 사용해서 산타 할아버지 메고 오는 그런 자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숨기는 거네요. 침대 밑에. Then he stood up.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침대 엎드려서 이거 했잖아요. Stretched. 한번 쭉 기지개 펴고. And checked the time on the luminous alarm clock on his bedside table. Bedside table은 그 협탁이죠. 침대 옆에 협탁을 bedside table이라고 부르죠. Luminous는요. 이제 야광 그 자명종을 얘기합니다. Luminous alarm clock. 시계를 봤습니다. It's 1 o'clock in the morning. 아, 지금 새벽 1시, 1 o'clock. Harry's stomach gave a funny jolt.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 우리 별표 쳐볼까요? Harry's stomach, 뱃속이 gave a funny jolt. Jolt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뭐예요? 놀래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뱃속이 철렁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속이 뭐야? 약간 뭔가 속이 뒤틀리는 느낌. 네, 그래서 funny jolt.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은 거예요. 속이요. 왜? 왜요? 왜 그러냐면 he had been 13 years old without realizing it for a whole hour. 12시 땡 하면 이제 나이가 생일이 바뀌는 나이가 되는 생일날인데 나이가 바뀌는 생일날인데, 12시에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새벽 1시가 됐단 말이죠. 뭐야, 내 생일 지금 1시간이나 지났네. 그래서 gave a funny jolt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속이 쓰린 거예요. 내 생일인데, 보통 12시 되면 막, 이때 막, 뭐예요? 친구들이 뭐 축하해?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지금 13 years가 된, 13살이 된 24시간 중에 1시간이 벌써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조금 아까운 생각? 이런 것도 들었나 봐요. 그런데 yet, another unusual thing.
또 하나 특이한 점 about Harry was 뭐냐면 how little 얼마나 조금 얼마나 안 원하는지 he looked forward to his birthdays 그 생일을 얼마나 조금밖에 안 기다리는지 how little 네 how much he looked forward가 아니라 how little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면 how much 하면 되겠죠 얼마나 기다리지 않았는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건 이 구문입니다 You'd unusual thing about Harry 누구에 대한 어떤 점은 was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문장 뭐 어렵지 않네 술술 읽히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로 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잘 입으로 안 나오는 구문들은 더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고 문장도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원서 읽기가 회화나 어떤 영어 문장 자체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술술 읽히지만 개 중에도 이거 금방금방 바로 내가 좀 써볼 수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자꾸 기회가 되면 써보고 써볼 기회가 사실은 영어권 나라가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뭐 써볼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예문으로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문장을 말로 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번역본을 가지고 영어로 옮겨보고 이런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를 이 구문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 문장 자체를 우리가 원서 읽으면서 많이 읽어보면 이제 뒤에 연결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막 연결이 되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돼야겠죠 영어 문장 유용한 구문들을 예문으로 많이 만들어 보는 작업과 플러스 인풋은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왠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 라는 감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So another unusual thing about Harry was how little, 얼마나 조금 he looked forward to his birthdays. 네, 이렇게 자꾸 만들어 보는 겁니다. He had never received a birthday card in his life. Never received. 결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생일 카드. 네, the Dursleys had completely ignored his last two birthdays. 더슬리 가족들, 네. 뭐 챙기겠어요. Last two birthday 지난 두 해 동안 전혀 뭐 완전히 생일 너가 생일이란 게 있었니 싶게 생일은 무시. And he had no reason to suppose 그래서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no reason 없었다. They will remember this one 이번 생일은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었다. He had no reason. Harry walked across the dark room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Past Hagrid's large, 방을 이제 그 방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자기 침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가로질러서 Hedwig 세장, 네, empty cage to open the windows. 창가로 가네요. 창가로 가서 he leaned on the sill. 창틀에 이렇게 기댑니다. 이제 문을 열고 창틀에 기대니까 the cool night air. 네, 이제 밤 공기, 차가운 밤 공기. 밤 공기가 차지만 굉장히 이렇게 fresh한 느낌 줄 때 있잖아요. 신선한 느낌. 네. 그 공기가 pleasant on his face, the cool night air pleasant on his face after a long time, 길게 있었어요, under the blankets. 네, 그러니까 입 담요 덮고 오랫동안 있다가 차가운 공기 맡으니까 조금 개운한 느낌, 신선한 느낌. Hedwig had been absent for two nights now.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틀 밤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Harry wasn't worried about her.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she'd been gone this long 이렇게 길게 before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he'd been gone this long 이렇게 길게 네, this long이라고 그냥 하면 되죠. But he hoped she'd be back soon. 그런데 이제 왔으면 하고 바랬대요. She was the only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체 She was the only living creature in this house 이 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유일한 생명체인데 who didn't flinch at the sight of him. flinch는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at the sight of him. at the sight of him? 해리를 보고 움찔거리지 않는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죠. 거의 항상 제가 말하지만 거의 뭐 학대 수준이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으나 해리는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아, 헤드웨그라도 빨리 왔으면 합니다. Harry, though still rather small and skinny for his age, 자, 그 나이에 비해서 for one's age, 아직도 작고 깡마른 그런 체구를 가졌지만 had grown a few inches over the last year. 작년에 조금 컸어요.
그런데 his jet black hair, 새까만 머리는 그렇지만 was just as it always had been. As it always had been, 늘 그래 왔듯이, as it always had been, 그래 왔듯이, 네, stubbornly untidy, 아주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아주 엄청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잘 듣는 머리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럽게 헝클어져 있고, 항상 뭐 빗었는데 안 빗은 머리 같고 그런 거예요. Whatever he did to it, 뭘 하든지 간에, whatever he did to it,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아주 부스스해요. The eyes behind his glasses. 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을 behind his glasses, behind를 썼네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을 behind라고 했어요. So, the eyes, 뭐 inside 이게 아니라 the eyes behind his glasses were bright green. 네, 초록 눈이죠, 우리 해리가. And on his forehead, 이마에는 clearly visible through his hair. 자, visible through his hair. 이 머리카락이 있으나 아주 확실하게 보인대요. 이 머리카락을 통과해서 확실하게 보인대요. Was a thin scar. 얇은 그 가느다란 상처가 있는데 shaped like a bolt of lightning. Bolt of lightning? 번개 모양. 네, 번개 모양 상처가 이 앞에 머리카락이 있지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네, 우리 왜그 시리즈물 같은 거 보실 때, 미드 보실 때 앞에 이전까지 이야기 한번 싹 정리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회차를 다 봤지만 조금 텀을 두고 본 사람에게는 유용하죠.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이야기도 막 복잡했고 하니까 한번 싹 정리해 주면 되게 좋잖아요. 지금 작가는 요 앞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권 처음에도 1권에 나왔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용을 덧붙이면서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2권 시작과 3권 시작을 좀 비교해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아, 2권에는 어디까지 어떤 정보를 정리하면서 주었나? 3권에서 시작은 또 어떤 정보를 추가하면서 주었나? 이렇게 보면 좋죠. Of all the unusual things about Harry, 해리에 대한 모든 그 unusual thing, 특이한 점 중에서도 this scar was the most extraordinary of all. 그 중에서도 최고로, the most 뭐뭐뭐 of all. 이거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리긴 특이한 점이 많은데 이 상처가 가장 extraordinary. 자, 앞에는 the unusual things, 여기 뒤에서는 extraordinary라고 했어요. It was not as the Dursleys had pretended for 10 years. 자, Dursley 가족이 pretended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아니었다. 그러니까 더즐리 가족은 10년 동안 a souvenir of the car crash,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얻은 상처야라고 pretend, 그런 척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It was not 그런 것처럼 그것은 아니었다. The souvenir of the car crash, 그 영광의 교통사고 영광의 상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That had killed Harry's parents. 부모님을 죽인 것이 because Lily and James Potter had not died in a car crash. 왜냐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They had been murdered. 자, be murdered. 살해당한 거죠. Murdered by the most feared.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dark wizard for 100 years. 100년 동안. 이제 읽었던 내용이니까요. 100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어둠의 마법사 Lord Voldemort. Harry had escaped from the same attack. 같은 공격 뭐예요? Be murdered, his parents 했던 그 날의 같은 공격에서 탈출을 했다. With 자 뭐와 함께? Nothing more than a scar on his forehead. 이마에 그 상처 말고는 아무 그런 거 없이 탈출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Voldemort's curse, 그곳에 그 볼드모트의 저주. Instead of killing him. 죽이는 것 대신에 저주가 남았는데 그 저주가 자 여기 had rebounded upon its originator, barely alive, Voldemort had fled. 자 여기 보면 rebound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Rebound upon its originator. Originator 하면은 원래 뭐 만든 사람, 원작자, 창시자 이거죠. 그런데 이 상처를 남겨준 사람 누구예요? 볼드모트죠. 이 상처를 만들어서 남겨준 사람이 볼드모트인데 볼드모트에게 리바운드 했대요. 리바운드는 우리 공 다시 이렇게 리바운드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노리고 한그 나쁜 행동의 결과가 자기한테로 되돌아오는 거. 그게 리바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해리를 저주하려고 남겼는데 그 저주가 결국은 누구한테 갔죠? 볼드모트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았죠. 네, 결국은 자기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barely alive라는 건 거의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났죠. 그렇죠? 볼드모트 몸도 없이 그냥 그 형체는 없고 그런 식으로 겨우 살아났죠. Voldemort had fled. 겨우 살아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fled는 flee 동사의 과거형이죠. 네, 그래서 도망친 거죠. 겨우 살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But Harry had come. 자, 그런 적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had come이에요. 이거 옛날 지나간 과거를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제가 지금 had pp입니다. Face to face with him at Hogwarts. 만난 적이 있었다. Remembering, 자, 기억을 해봅니다. Their last meeting as he stood at the dark window. 자, 이렇게 창문에 서서 이걸 뭐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볼드모트와의 마주쳤던 사건들, 이 어떤 얼마나 화려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창틀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Harry had to admit, 인정을 해야만 했었다. He was lucky. 내가 운이 좋았구나. Even to have reached his 13th birthday. 아, 내가 살아서 이렇게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거 내가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전화가 왔고, 뭐, 뭐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생각에 잠겼고, 이제 이 다음 세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했다. 해리의 그런 심경, 뭐, 심정,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쭉 보는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짚어드린 구문들 있죠. 그런 구문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잘 표시해 두셨다가 어떻게 하시면 좋다? 입으로 해보셔도 좋고 문장 예문을 만들어 보셔도 좋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번역본에 가지고 계시다면 번역본에 있는 문장을 다시 옮겨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잘 읽으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다음 세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